대두로만을 제일 먼저 시켰으면 아마 여러분들 기죽어서 못 하셨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교장 선생님 중에서도 박사학위까지 다 따야 되고 활동을 2중 3중으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그야말로 극성 교장 선생님이시다가 이렇게 그냥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다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탁 걸리니까 이제 박사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정말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김순영 참가자님은 112기 때 오셨었나요? 그러니까 112기 때 응원단장 노릇하셨어요. 으스맨! 발음이 약간 세셔요. 으스맨! 아이고 그때 그냥 참가자들이 얼마나 기를 받았는지 그거 한번 하셔야지. 그거 다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도 돼요. 네, 목소리 워낙 크셔요. 경례.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저도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조금 배운 거예요. 그걸 와서 마치 112기에 오니까 풀어먹어야겠다. 그냥 그러고 했는데 막 그게 그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네, 데이트를 쳤습니다. 자, 같이 하시죠. 웃음은! 웃음은! 연습이다. 연습이다. 웃음은! 웃음은! 훈련이다. 훈련이다. 크게 웃자. 크게 웃자. 배로 웃자. 배로 웃자. 1%만? 1%만? 오버하자. 오버하자. 쑥을? 쑥을? 버리자. 버리자.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너를 위해 나를 위해 하셔야죠. 아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아, 빠졌어. 그게 중요해. 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가리가. 아가리가. 찢어지게 웃자. 찢어지게 웃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 아셨죠? 에너지가 넘칩니까? 예. 그러므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이 박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장미꽃처럼 참 옛날 학생들이 봐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다. 자, 성경에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야. 아마 참 설교를 목사님들이 참 자주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그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붙이는데 저는 가만 보니까 이 탕자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당자가 아주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얘기로 끝났으면 이거는 곤란하다. 결국 돌아온 당자 이야기는 당자라도 받아준 아버지의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의 당자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자의 조명을 하면은 초점을 맞추면은 결국 하나님은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얘기로 되풀이면은 참 곤란한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품성이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은 구원 안 하고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로 통상적인 얘기가 돼버립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당자 얘기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 우선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1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사 제자들과 함께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촌에 군이 없이는 못 살아. 예, 그 다리가 좀 피곤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들은 가만 보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자들 보면 문둥병자들은 다들 자신이 좀 없어요. 네. 무슨 말일까요? 자, 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도 자신이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 나와 엎드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은 상당히 자신이 없는 말도 어떤 면에서 자신이 없어요.
즉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당신이 내가 문둥병이 낫기를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도 있나이다. 굉장히 뭐 제가 자 이 깨끗게 하실 수도 있나이다. 그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그렇죠. 한 문둥병자가 40절이네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야. 그렇죠.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왜? 하나님을 강제로 이렇게 좀 어색하니까.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믿으면은 뭐라 그럴까? 할아버지 내가 배가 고픈데 빵 한 개만 사 주실 수도 있나이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진짜 우리 할아버지는 내 빼놓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데 뭐라 그래야 돼? 배고파요. 배고파 할아버지 이런 거지.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버릇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진짜 믿는 사이라면 자식이 아빠한테 의리광까지 할 수 있다 이거야. 싸달란 말이야. 이렇게 강요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둥병자를 낫기를 원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 그러면 껍벅가는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할아버님 상당히 죄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한 개만 좀 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할아버지가 열받아 안 받아? 네, 열받고 그 이제 예수님은 열 안 받는데 예수님도 느낌이 있으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미망이 여기 산다. 차, 자식도 나를 이렇게도 믿지를 뭐요 하느냐.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대충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아시겠어요? 자, 17장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자, 군시. 13절. 예.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 10명도 자신이 없다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다 가까이 와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낫게 해달라는 말도 안 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병 낫는 것까지 기대도 안 한 것 같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뭐 빵이라도 몇 조각 갖다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참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기가 뭐예요? 힘들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 말이 맞다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자기들이 앓고 있는 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죄,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온 세상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벌을 나는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없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들이 갖는 믿음은 별로 뿌리가 없는 믿음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열 명의 문둥병자를 볼 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자, 사단이 준 병이야. 사단이 죄짓게 하고 결국은 사단이 유전자를 꺼가지고 사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생명파를 막아가지고 문둥병균을 죽일 수 없도록 해가지고 T세포를 약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준 병이야. 그러고 나서는 또 사단은 온 세상에다가 소문을 퍼뜨리기로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벌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버림을 받아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뭐예요?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의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칭한다는 말은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여겨주신다 자꾸 의인이 됐다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자꾸 의인이 됐다라고 그래요. 뭘 의인이 어디 뭐가 의인이요? 의인으로 뭐예요? 여겨주셨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지 칭하신다는 말은 의인으로 불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인이면 의인으로 불러준다 그러지 않죠? 의인이면 의인이지 칭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칭의, 칭의란 말은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그래서 하근을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근을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제사장들이 그 당시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뭐를 해요?
일단의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 문둥병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들의 죄의 짐을 자기들이 뭐요? 계속 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의 짐을 자기가 계속 지고 사는 한 치유라는 것은 유전자는 켜질 수가 없죠. 그렇죠. 유전자는 켜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사한테 가라 그래요. 그럼 제사장에게 가면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둥병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오거든 이러이러한 예식을 행하라. 좀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까지 가지 않겠지만은 거기 이제 보면 무슨 예식이 있냐고 하면은 이 문둥병자들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구할 돈이 뭐예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뭐 양을 갖고 오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참새를 두 마리 갖고 와라 그래. 참새는 참새는 문둥병자들도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잡으면 돼요? 새총으로. 아니 참새가 살아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 문둥병자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차,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모른 차고 참새들이 쪼목으로 들어가면 탁 땡 끈을 탁 땡겨 바구니가 톡. 그렇죠. 그건 그래서 그것도 약은 참새들은 안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리버리한 참새들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 참새 두 마리를 가져와라. 이제 참새 두 마리를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제물을 바친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자기에게 제물을 뭐요? 바치기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라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뭐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어린 양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성경에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다른 신들은 다 예, 다른 신들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 제사장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이 참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문둥병을 이 하나님이 이 참새가 당신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고 당신이 지금 당신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책임지고 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 참새를 칼로 어떻게 해요? 확 찔러. 찔러서 그 피를 그 종재기에다가 받아요. 받으면 이 참 찔린 참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이거를 보여줄 때 이 문둥병 환자가 아 그렇구만요. 그럼 제사장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유전자가 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놓고 이제 그 다음 한 마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피를 그 종자기 받은 피 있잖아요. 그 피를 문둥병 환자의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는데 코, 입, 눈, 귀 이렇게 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 들은 죄, 잘못 본 죄, 잘못 말한 죄 다 예수의 피가 적용돼서 용서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홍색 실이 있어. 그 실을 이제 피에 적시든가 그래서 그 참새의 다리에다가 매줍니다. 매주고 그래서 참새를 어떻게 해요? 확 날려보내요.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지금 죽어 있던 마음도 이렇게 자유하기를 바란다. 죄책감으로부터. 그거를 이 문둥병자가 진짜 믿으면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 아,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이것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진선미, 그 사랑을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생기고 그럴 때 유전자가 팍팍 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세포가 강해져서 문둥병균들을 다 죽이면 문둥병이 낫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뉴스타트는 제가 일단 제사장 노릇을 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 그런 이 뉴스타트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모두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면 나버려. 그래서 그거를 하러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문제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죠. 아마 제사장을 찾아가면은 제사장들이 졸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그래 문둥병에 걸렸다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모양이군 그래요로 다 울트러 귀찮아 죽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레이기를 다 또 들춰보겠죠. 참 문둥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뭐 모세 선생님이 아 여기 있구나 참새 참새도 말이 잡아오셔 그래가지고는 문둥병이 난리가 없다며요. 꼭 시킨 대로 예식은 올리겠지만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수능 틀이라는 걸 아시고 제사장에 가서 그거 하기 전에 이미 뭐요? 고쳐버렸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참 희한한 광경이겠습니다. 그렇죠?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니까 가보자 우리. 가다가 다 났어 서로 보니까. 오늘 피부가 아주 좋아진 것 같아. 그렇죠? 첫날 볼 때보다 아주 그냥 피부가 아주 깨끗. 화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가다가 깨끗함을 뭐예요? 받은지라. 근데 그 10명 중에 뭐요?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요? 돌아와. 근데 9명은 야, 그 예수라는 사람 용기는 용터라. 그 사람 참 병 잘 고치는 사람이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분위기가 그저 그 목사님에게 가면 뭐요? 병 잘 낫더라. 그런 수준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낭을 큰 소리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뭐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뭐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뭐요 한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떨어진 사람들. 저는 사마리아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오지도 않고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거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참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가슴이 뭐요? 아팠을 거예요.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아주 깊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배울 것은 병 났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병이 났지만 병 나은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고 나머지 9명은 예수를 뭐라고 선전하면서 댕기겠습니까? 아, 병 잘 고치는 사람이야. 그 교회 가봐 그 사람 따라가봐 병 낫는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문둥병자는 문둥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뭐요? 달라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더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마리아인은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돼서 참 예수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예수를 배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안 받고 병만 나은 삶은 병이 나았으니까 옛날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뉴스타트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만 났고 뉴스타트 가보라고 나는 병 나섰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9명의 문둥병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병이 문제가 아니더라. 나는 거기 뉴스타트에 가서 참 하나님을 뭐요? 드디어 만났다. 내가 암 걸렸다는 것이 뭐예요? 진짜 다행이더라. 옆에서 들으면 웃기는 소리 같은 소리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확실히 알았다. 예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비를 베푸시는 자임을 내가 뭐예요? 알았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 얘기를 일단 먼저 깊이 파악하시고 15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주연 배우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어요?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연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둘째가 아버지 뭐 돌아가실 때도 다 된 것 같은데 뭐 유산 나에게 돌아올 거 있으면은 지금 미리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럴 때 이 아버지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 아버지야.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렇죠?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 재산을 소비한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그 집안에서 산다는 것이 영 뭐요?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살맛이 없었던 거예요. 구태여 떠날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이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둘째가 왜 그 좋은 아버지? 이 아버지는 뭐 무서운 아버지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왜 그 집을 떠났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요. 그 좋은 아빠를 왜 떠나겠어?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아버지하고 형하고밖에 없어. 그렇죠? 이 둘째가 집을 떠나버린 이유는 형에게 어떤 형하고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형은 어떤 문제, 그래서 형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뭐요? 추측을 해봐야 돼. 알겠어요. 근데 끝에 가보면은 형의 문제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다 없이 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뭐요? 궁핍하고 배가 고파. 와, 배고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니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워가지 하되 그것까지도 주는 자가 뭐요? 없어. 이에 스스로 뭐요?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뭐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 무슨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깊은 영적인 회개라기보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돌이켜서 하는 말을 좀 보소.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뭐예요?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나는 이 품꾼보다 못하게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고 나를 뭐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시겠어요? 이 말에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참 잘해준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몰라 아직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맞이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형편에서 돌아오더라도 아들은 뭐예요?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를 잘 모르고 다시 아들로 삼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요? 뻔뻔스러운 것 같아서, 예. 뻔뻔스러운 것 같아서 막 품꾼으로 해서 밥이나 뭐요? 얻어먹고 앞으로 살면 되겠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둘째 아들의 마음을 착하다고 그럽니다. 싸가지가 싸가지가 없는 놈이 아니다. 그래도 철면피가 아니라 체면에 양심이 좀 살아있는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자신도 이렇게 평가하면서 남도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스트레스를 괜히 뭐요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한데 한편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보내놓고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철이 없는데 나 집을 나간 걸 보면은 틀림없이 허랑방탕 뭐요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을 이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지가 돼서 돌아오더라도 아들로 맞이할 뭐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싶어서 항상 그 저 멀리 돌아오는 그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하루는 거지가 하나 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그때 뭐 이놈 거지가 샤워를 했습니까? 아, 예? 예, 돼지 우리 속에서 살다 보니 돼지 똥 냄새하고 막 그래서 이거는 막
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봤어. 그렇죠? 예. 아버지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 그 당시에 이 어른들은 달리면 안 돼. 아시죠? 달리면 이웃에서 뭐라 그래요? 저 노인네 미쳤다 그래요. 노인들은 달리면 안 돼.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을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쑥을 뭐예요? 그렇죠. 개인 교수 잘 해주세요 좀. 지금 우리 서현욱 씨가 서현욱 씨가 지금 아가리 찢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아가리를 이렇게 항상. 아가리를, 예. 이 미인들은 아가리를 보호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나를 위하여, 예. 크아,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괘씸하다는 생각은 한 점도 없어. 이 나머 새끼가 재산을 다 털어가더니 거지가 됐어. 보통 아버지 같으면 너 은행에 예금해놨냐? 내가 준 재산의 반만은 찾아와라. 그 반이 안 되면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아, 이럴 텐데.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천히 여겨 달려가 뭐요? 목을 그 더러운 가서 입을 뭐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아 몰라요. 이게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이나 얻어 먹으러 지금 어? 왜 진짜 쪽팔리잖아 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는 쪽팔리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을 놓고 우리 아버지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아시겠어요? 예. 제가 좀 너무 많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쪽이 많이 팔려요. 예. 그럴수록 쪽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을 더 모여 1%만 오버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세요. 왜 저희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을 하지. 입맞추니 아들이 폼을 잡아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곁에 지금부터는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도 자기 체면이 중요해. 그 이제 아버지는 그 다음 나올 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듣고 싶어, 듣기 싫어. 그 말을 안 들어, 아버지는. 여기서 이까지 했을 때. 잔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뭐요? 취직시켜 달라는 말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거를 뭐도 못하게 한다 그래요.
뻥끗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그래. 제일 좋은 건 오버해야 해요. 오버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쪽팔리는 죄인들에게 오바라도 하셔서 여러분 죄인을 맞이해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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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요? 신을 신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들이 깜짝 놀랄게 안 놀랄게. 이 거지를 내가 아버지 같은 뭐요? 새끼 당장 쫓아내 버릴 텐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종들이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가서 목욕시키고 이제 다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품꾼의 하나가 뭐요? 아니라 주인의 뭐요? 아들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뭐요? 잡아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거 즐길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잔치를 벌일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 잔치를 하자.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뭐요?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그러니까 사실 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만큼이나 뭐요? 같다 이 말이야. 재산 그거 문제 아니다 이거야. 옛날 얘기 그거 문제 아니다 이거야. 네가 죽어 있었는데 지금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거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 말이 아주 참 좋은 말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뭐요? 다시 얻었다. 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런 양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잃을 수가 없고 항상 그 아주 꼴통양이 토낀다. 그렇죠. 그 꼴통양이 토껴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는다고 그런다.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인데 그 중에 한 놈이 토끼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확실한 사실인데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절대 한 놈이 토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잃었다고 그런다 그런 하나 여기와 꼭 같은 말을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결국은 이상구가 아마 아버지 같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새끼가 토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게 정확한 사실을 기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그 사실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도 자기의 품성, 자기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식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완전히 용서해버렸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새 아들이라. 새 아들이라. 다시 하니 아 종들도 다 그 주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참 이 아버지는 뭐예요? 참 좋은 주인이구나. 아, 그래서 이 종들도 드디어 그 주인님의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품성을 깨달을 때 이 종들도 기뻐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들이 돌아온 데 대하여 기뻐한다기보다 무엇을 발견하고? 주인님의 품성을 발견한다. 참으로 좋으신 주인님이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 큰 형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아마도 이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동생이 그 집에 살기가 힘들어졌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설명들이 이제 그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마다들은 어디 있다가? 밭에 있다가 뭐 도박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술집에 있다가도 아니고 어디 있다가? 밭에 있다가 마다들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마다들 밭에서 그 떼약 볕에서 뭐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해가 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땀 흘리고 일하다가 집에 탁 돌아왔어. 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집에서 뭐요?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나. 그 이상하다. 우리 집에서 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봤습니다.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열받았어. 이런 형하고 같이 살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형은 어떤 형이요? 이런 형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서 착한 사람이지요. 아버지 시킨 대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 그래 놓고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집사님들 보면 뭐요? 열받아 하시겠어요? 열받아. 자, 이것이 여러분
누가 열받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냐? 응? 마르다도 열받고 그렇죠. 맞아. 또 성경은 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응? 연하는 조금 그렇고 가인이 불타오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겠어요. 아, 아니 그런 자식이 말이야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런 자식은 그런 놈은 내 동생 같은 놈은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뭐요? 없다. 응? 유산은 나처럼 뭐요? 착한 아들에게 다 줘야지. 그리고 내가 장자인데 말이야. 응? 그렇잖아도 이 아버지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자식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뭐요? 잔치를 하다니 이게 정신이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자 이러니 여러분 이런 형이니 이 둘째가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고 또 동생을 뭐요? 저 시간만 너도 내만큼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아코 막 근데 힘들 거 아니요? 그리고 이 형이 결국 동생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오해케 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형은 좀 피곤해서 이렇게 좀 졸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저기서 온다 그러면 뭐예요? 동생은 형 왜 그래? 아버지가 피곤한데 좀 쉬는 거 봐도 괜찮은데 왜 그래?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뭐 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조용해 보이시고 인자해 보이시지만은 속으로 점수를 탁 매기고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놓을 수가 뭐요? 없어. 그래서 이게 점수가 안 되면 유산을 뭐요? 안 줄지도 몰라. 근데 이 지금 이 친구는 유산을 다 뭐요? 타놓고도 이 모양이야. 아시겠어요? 그 둘째는 아, 형 하나 답답해 죽겠어. 막 너도 일해. 네가 일하면 인마 내가 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게 따지시는 분 아닌 것 같은데 형 내가 볼 때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 속으로는 안 그래. 얼마나 따지시는 분인데. 이래서 형이 아버지의 품성을 뭐요? 동생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도 나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구하려고 온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구하면 결국 너희는 그 교인 새로 온 교인을 너희보다 더 심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걸 그 말이야. 지금 제가 그 말을 여기서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꼬라지를 보면 사람들이 질겁을 해 하나님은.
예.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해놓고 안식일이라고 뭘 못 눌러? 이걸 못 누르니까 아래층에 내려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 보고 좀 눌러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그런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가서 눌러줬대. 눌러주고서는 뭐요? 난 이런 하나님 죽어도 뭐야? 안 믿는다. 이렇게 된 얘기다 이 말인데 이 얘기도 이 얘기도 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깨닫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이 형하고 같이 살 수가 뭐예요? 없어서 결국 초신자가 교회를 떠나 이너 이 모태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모태 아니요? 어? 여러분 중에 모태를 제가 질책한 게 아니요. 받고 싶은 분들은 받으라고. 다 이런 여기서 다 수많은 진리가 이 성경 얘기 짤막한 얘기지만은 한 읽으려면 이거 뭐요? 10초밖에 안 걸려. 하나님이 이 짤막한 그래서 이 복음은 저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폭탄 같아. 폭탄 조그맣잖아. 터뜨리면 어떻게 돼? 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꼴을 이 큰아들의 꼴을 아버지가 알면은 내가 아버지 같으면 뭐라 그럴까? 그 자식 그럼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근데 들어가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종이 주인한테 가서 저 큰아들님이 오신데 기분이 영안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 아버지로서 열 받아 안 받아? 예. 네. 네. 아, 자식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뭐요? 나옵니다. 참 이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이 아버지. 그럼 보세요. 돌아온 당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돌아온 당자 얘기는 벌써 끝났어. 끝났어. 얘는 조연이야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연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아버지는 이 돌아온 당자 첫째 조연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리고 또 이 형편없는 둘째 조연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주연이야, 아버지야. 아버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지금 과분해요, 안 해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거는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런 것은 뭐요? 아니야. 둘째 아들은 드디어 자기 아버지의 참 품성을 뭐요?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다시 아들이 될지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밥 얻어 먹으러 왔지 구원 받으러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문둥병자처럼 병만 나으면 됐지 구원을 받고 싶은 문둥병자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 아홉 명의 문둥병자 중에 뭐요?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근데 이제 언제 진짜 돌아올까요? 아, 나는 아들이구나. 내 생각에는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이 아빠에게는 나는 뭐요? 아들이구나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돼. 나는 아들이다 말이야. 나는 아들이야. 품꾼이 아니야. 그렇죠? 아들이야. 그거를 깨달았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이 둘째는 진짜 돌아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사마리아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병 나으려고 예수께 온 것이 뭐요? 아니라 자기는 예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병이 탁 나니까 돌아와서 밥도 먹으려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야 하나님이란 분 이렇게 뭐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은 자기의 온 영혼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온 영혼이 돌아온 것은 뭐야? 아니다. 밥이나 얻어먹고 품꾼이나 되자 이 말이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잔치 장을 나왔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겁니다. 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초신자를 얻어서 교회 데려다 놨다가 초신자가 에이 난 여기 못 있어 하고 나가버린 교인도 구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초신자 데리고 왔는데 이제 자 이제 이 모태는 이 모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기가 초신자를 끌어다 놨는데 그 놈은 초신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야. 그런 모태도 하나님은 구원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태를 구원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모태들이 많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저 이봉자 씨 이봉자 씨는 매년 제가 얼굴 볼 때마다 올해가 제일 얼굴이 밝아 그렇죠? 아주 얼굴이 밝아 제가 어떻게 식당에서 이봉자 씨가 환해졌어. 아까 역시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자폐하였다가 이제 눈을 뭐요 맞췄다고 기도하신 걸 보니까 역시 예. 여러분 눈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참으로 돌아온 거야 이제. 예, 예, 참으로. 제가 이 봉자 씨 옛날부터 잘 압니다. 그 옛날부터 아주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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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왔어.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참 옛날은 얼굴이 어둡고 참 복잡했어. 근데 이제는 막 단순화된 것 같아. 그렇죠? 돌아온 당자요. 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모여 섬겼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버지인 줄을 모여 모르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부려먹는 아버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명을 모여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는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일도 안 하고 다 가서 재미 볼 재미 다 보고 아버님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당신이 진짜 재정선이요. 아버지를 심판합니다. 이것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지 않다. 의롭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예.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하늘의 공의와 땅의 공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거가 다 뭐요? 네 거야. 너는 왜 사지 염소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그러느냐? 이게 네 건 줄을 뭐요? 몰라. 큰아들 몰랐는 기라. 큰아들 아직도 뭐요? 아직도 다 아버지 거야. 다 아버지 건데 지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줄 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내 마음으로선 너희가 다 아니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네한테는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이 네 동생은 뭐요?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뭐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요? 공평하고 마땅하다 이 말이야. 마땅하다. 예. 네. 네. 당연하다 이게 당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뭐요? 다르다.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높으며. 아멘. 그러냐?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동생은 일단 해결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땅하니라 해서 성경은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형님이 어떻게 했을까?
형님이 아버지 정말입니까? 하면 동생 형도 구원받을 것이고 그게 뭐가 마땅합니까? 그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해도 100배 1000배 많이 했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품성을 반역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것이 사단, 루스벨이 사단이 된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루스벨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 루스벨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의 정신은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 계속 내려가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루스벨의 정신 그것이 사망의 정신이야.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참품성을 알지니 그 참품성이 여러분을 그 루스벨의 사망의 정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어보자.